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면 나이 들어서 그래가 아니에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또 남들보다 유달리 더 추위를 많이 탄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얼마나 느끼는가는 우리 몸 상태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각자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렇게 손발도 차고 추위를 잘 타죠. 왜일까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면 먼저 내가 혹시 근육량이 줄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근육은요, 수축 이완하면서 우리 몸 체열의 40%를 생기게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을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생긴 열이 금방 식지 않도록 보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이 등산을 한다 하면 산을 올라갈 때는 열이 막 나다가 산을 내려갈 때는 보온이 잘 안 되니까 열이 금방 식고요. 또 땀도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등산을 마친 시점에는 몸이 가볍고 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성모험 검사를 했다. 그런데 근육량이 부족하다 하면 반드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려면 특히 이 하체 근육과 더불어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척추를 따라 있는 등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면 이것을 점검해라. 두 번째는요, 갈색 지방입니다.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살을 막 찌우는 백색 지방이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를 확 태워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이 열을 내는 지방은요, 독특하게도 이 철분을 함유한 미토콘드리아 양이 풍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갈색을 띠기 때문에 갈색 지방이라고 불려요. 이 갈색 지방의 양은 신생아 때 가장 많다가 성인이 되고 또 노화가 되면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추위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함께 이 갈색 지방의 양을 늘리거나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러 연구에서요, 이 백색 지방을 베이지 지방으로 바꾸면 살도 빠지면서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돕는 음식은 제가 위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내 몸의 체온 1도를 지켜주세요. 추위를 많이 탄다면 이것을 점검해라. 세 번째는요, 갑상선 기능입니다. 갑상선은 요게 있어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와 함께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의 강약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필요량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되면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추위를 많이 탈 수 있어요.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썰렁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근육과 갈색 지방이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몸이 붓고 둔해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또 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또 변비가 심해지는 등의 증상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추위를 많이 타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보인다면은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반드시 정확한 진단, 또 맞다면은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해요. 갑상선에 도움되는 생활요법은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위를 많이 탄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요, 바로 부신 기능입니다. 부신은 여기 뒤에 콩팥 위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안드로젠, DHA, 또 코르티솔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신 기능의 저하로 특히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추위를 잘 탈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성욕과 식욕이 떨어지고요.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특히 코르티솔은 아침에 다량 분비돼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하루 중에서 아침에 너무나 눈을 뜨기가 죽을 만치 힘들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신기능 저하증은 한의학에서는 신양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체질적으로 원래 좀 부신기능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기능이 고갈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 척추 관절 질환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자주 맞는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서 부신기능 저하증이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과열돼서 더위를 많이 타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 생명력이라는 불씨가 사그러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추위를 많이 탔던 분이라면은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전과 비교해서 점점 더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이라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근육 감소, 갈색 지방의 감소, 갑상선 기능 저하, 부신 기능의 저하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서 그에 맞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정나래와 함께 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